지금부터 제19회 혈혈 거유제를 시작합니다. 부산시와 서구로부터 5억 원이 지원된 국내 최대 규모의 현인가요제. 가요제 예심에 출전한 제자와 동행한 그는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참가자의 노랫소리가 유독 귀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부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노래 딱 들으니까 귀에도 잘 들어오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소리가. 노래 소리가 딱 듣는데 다른 거예요. 현인가요제 2차 예심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예심을 통과한 32명이 차례로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 출전자의 소리가 달랐다는 겁니다. 앞에 두 분 하신 분이 그분들이 이제 소리가 좀 이상한 아니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해가 갔습니다. 분명 반주만 녹음된 MR이 나와야 하는데 노래까지 녹음된 AR이 나왔다는 것.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목소리와 AR의 소리를 비교해봤습니다. 어디에서도 난 그댈 느낄 수 있어. 어디에서도 난 그댈 느낄 수 있어요. 확연히 달라지는 소리. 논란이 된 출전자는 정말 사전 녹음한 노래로 경연한 것일까? 확실히 이거는 지금 녹음된 음원이 나오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고. 문제의 참가자는 사전에 노래가 녹음된 음원으로 경연을 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주최 측에서 그 MR을 우리가 보통 예습을 보내는 게 아니라 메일로 보내거든요. 파일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럼 보통 주최 측에서 그걸 듣고 다 아마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 안 한다는 건 이상한 거죠. 왜냐면은 이 파일이 음악 파일이 튈 수도 있고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확인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당시 직접 음향실로 찾아가 항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딱 제가 느꼈어요. 저거 AR이에요. 대표님 저거 AR이니까 그럼 쫓아 이제 갔어요. 음향실로. 지금 경연인데 왜 AR을 터내냐. 이렇게 트레이드를 모릅니다. 업체에서 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음향에서. 주최 측에서 준 대로 틀었다는 음향 담당자. 해당 출전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혹시 그때 좀 이제 AR인 거 알고 출전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제가 분명 이제 AR이랑 MR이랑 이제 두 개 다 눈에 들였었던 걸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AR이 이제 나왔고 그때 좀 당황한 상태에서 이제 못 멈추고 계속 끝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심사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는가 싶더니 잠시 후 호명한 합격자 명단에 문제의 AR 출전자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 사전에 노래까지 녹음한 음원으로 경연에 나서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이건 반칙인 거죠. 엄밀히 말해서 반칙이에요. 그 다른 사람은 불이익을 얻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당시 심사위원들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점수 비중이 이게 이제 가수의 노래 잘하는 걸 뽑는 게 아니고 곡이 완성도를 뽑는 게 70%인가 그랬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왜 AR이 같이 나오니까 잘못된 걸 알았는데 AR이 되든 MR이 되든 사실은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잘 채점하는 데는. 예심이 끝나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때부터 현인가요제 관련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협회. 근데 그 항의를 다 묵살을 하고 그냥 그 아이를 본선에 올린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논란의 AR 출전자는 송도에서 열린 현인가요제 본선 무대에 올랐고 수상과 함께 상금도 받았습니다. 현인가요제에서 받은 상은 작은 상이라도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웬만한 다른 가요제에서 대상 타고 금상 탄 거보다 거기서 상을 탄 것 자체만으로도 금세 많이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지원할 때도 되게 큰 이력으로 자리 잡거든요.
그런데 이 가요제 올해 대상 수상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미 3년 전 똑같은 현인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대상을 받은 겁니다. 이 수상자는 같은 단체에서 주최한 다른 가요제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최 측이 상과 함께 준 것이 있습니다. 신인 가수 발굴을 목표로 한다는 가요제는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가수 인증서를 주었습니다. 비록 내 주머니는 헐거워도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걸어온 길. 그 길에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138개 지회와 11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의 수장은 석현 이사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27회. 코미디언 출신인 석현 씨는 현재까지 무려 25년 동안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역시는 다정한 친구야. 최근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이 단체 역시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가수 이명웅이 출전했던 것으로 더 유명해진 가요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인데요. 충남 지역에서 이 가요제를 직접 맡아 개최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2018년 그는 가요제 예산을 따기 위해 도청과 군청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 결과 4,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는데요. 그런데 이사장이 보낸 초대 가수 명단을 보고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니 이사장님 나이 먹은 사람들을 청소년 트로트 가야지 안 맞지 않느냐 바꾸겠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게 뭐 말이 많다고 왜 네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썼나 그냥 허락만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그는 충남 도지회장과 함께 서울 본부로 불려갔다고 합니다. 도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석현 이사장 빨리 무릎 꿇고 비를 하는 거에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무릎 꿇고 비를 하고냐. 뭐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 정도는 아니다. 난 본부에서 하는 거지만 네가 그걸 허락한 대로 하면 되지 말이 많아 자식아 알아가면서 이 자식 저 자식 해요.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도지회장이 갑자기 석현 이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겁니다. 결국 초대 가수부터 MC, 심사위원, 공연 스태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사장의 뜻에 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 MC는 이사장의 딸이었고 초대 가수 중에는 이사장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한번 가요제 하는 거 가서 봐보시라고요. 자기 딸하고 자기 부인 안 올라가는 무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 받는 예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조금 갖다 다 자기들 식구일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확인 결과 이사장과 딸, 부인은 협회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들 가족은 출연료로 얼마를 받았을까? 부산시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19년 현인가요제 정산서입니다. 이사장의 딸에게는 270만 원, 아내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대에선 다른 가수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수한테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도 출연하는 목적으로 제가 100만 원을 드렸어요. 현금을 드렸고요. 돈을 내고 무대에 섰다는 가수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출연료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거는 정부 공무원이고 오히려 돈을 얼마를 냈느냐 이게 더 어울리는 사람한테 연예인들 지부장님께서 좀 이쁘게 보이는 사람들은 30만 원 조금 밉보이는 사람은 50만 원 하지만 그렇게 선 무대는 생각했던 가요제 무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명 가수들이 오르는 무대와 지역 가수들이 오르는 무대가 달랐던 것. 이런 문제에 대해 부산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지역 가수도 있었습니다. 하 씨는 부산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도 정작 지역 예술인들은 외면당하는 현실이 고쳐지길 바랐습니다.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지금 출연 가수가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왔단 말이죠. 네. 제가 처음 들었는데 사실 딱히 들은 건 없고 이래가지고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구 5만의 경북 의성군. 작은 지역사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지회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MBC 황승희 PD라고 하는데요. 예. 의성지회 보니까 두 군데의 지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성이 하랍니다. 내가 하기 전에 하던 사람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직 연장을 안 했어요. 전 지회장이 임기 연장을 하지 않아서 자신이 지회를 맡게 됐다는 신임 지회장. 그런데 이전 지회장 측의 말은 달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우리 생각하고 네. 상관없이 네. 연예협회가 네. 강제로 뺏겼어요. 네? 강제로 뺏겼다고. 그 이중 계약한 거죠? 협회에서. 협회에서 본부에서 이중 계약을 했는 거죠. 강제로 지회장 자리를 빼앗겼다는 것. 지회장 연임을 위해 발전기금 100만 원과 50명의 회원증 갱신비까지 모두 200만 원을 본부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본부로부터 새 회원증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연임을 하지 못한 진짜 이유에 대해 짐작가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장 내려온다고 자비부터 시작해갖고 연관되는 가족 내지 친척들이 연예인 내지 뭐 사회를 본다든가 가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 다 내려오고 자기들 몽땅 다 가져간대요. 그렇게 경상도 말로 애 먹고 허리가 휘어지게 해놨고 도는 그쪽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죠. 회의를 했죠. 임원 회의를 하면서 이런 거 우리 왜 하냐고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아무 대응도 안 했습니다. 본부에서 신임 지회장을 반기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본부에 내는 찬조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신설 지회의 경우 300만 원, 신임은 200만 원, 연임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전국의 지회장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해외 연찬회. 연찬회가 외국 나가는 거예요. 외국을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지회장들은. 그다음에 그 지회에서 3명에서 4명씩 제가 또 데리고 가야 돼요. 의무가 그게 딱 주어집니다. 그런데 동남아 3박 5일 여행 경비가 시중의 단체 관광 상품에 비해 두세 배 더 비쌌다고 합니다. 지회장들은 해외 연찬회 뒤풀이 비용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돈을 조금 낸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불러요. 봉투 씹어 던져요. 야 이 새끼야 이게 뭐야 이 새끼야 니네 이거 가져가. 다른 집으로 이 새끼야 뭐 100만 원 냈는데 인마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이들이 지회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예인 옆에라는 타이틀이 한국 예총 속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각 시도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행사를. 그것 때문에 잡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지부장들이 그거라도 가지려고 석현 이사장한테 다 쪼아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단체인 한국예총의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 그런데 각 지회에서 선거로 뽑던 지회장을 석현 이사장이 직접 임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회장 임명 문제에 관해 석현 이사장에게 직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해야 될 얘기 하는 스타일이라 이사장님 이거 민주적으로 시도지회에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야 임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이거 몰라서 그래. 이건 내 개인 회사야 임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개인 회사에 임마 시도에 대리점장을 뽑는데 왜 임마 선거를 말로 하는데 임마. 석현 이사장이 심사위원으로 온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가요제. 이날 가요제도 이사장의 딸이 사회를 보고 아내는 초대 가수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요제가 끝난 후 석현 이사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 MBC PD 취재부에서 나왔어요. 제가 오늘 좀 만나 뵙고 관련한 뭐 제보들이 좀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 잠깐 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 제일 좀 많이 나왔던 또 얘기들이 이렇게 뭐 따님이나 와이프 사이 봤잖아요. 아내분 SBS 공채 개그맨이고 거기다가 이 MC 오늘도 두 번 했어요. 앞에 하고 말이야. 시간이 너무 노래하고 가수니까 노래하고 이러면서 100만 원 받습니다. 싸니까 쓴다고. 이 정도 또 2만 원에 하는 사람이 없고 저 와이프도 원로 가수요. 73시면 이제. 석현 씨는 25년 동안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선거 때마다 다 공고를 합니다. 아무도 안 와요. 후보가? 예. 후보 등록하라면 등록 안 하니까
사무국이 그 협회 안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써가지고 내 혼자 등록해가지고 나가고 그랬어요. 다 아무도 안 나오니까. 2004년 이후 본인 외에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그런데 석현 이사장은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1990년 협회 간부로 재직할 당시 구속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25년간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의 정관을 검토한 전문가는 석현 이사장의 연임 비결이 정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단법인은 회원이 끌고 나가야 되는 예,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관상에서는 회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대의원이 될 지회장을 임면할 수 있는 권리와 3분의 1 이상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이사장에게 있다는 것. 정관이 개정되면서 회원들의 권리는 사라지고 이사장의 권한은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진들은 이사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었을까? 견인가요제 정산서를 살펴본 결과 이사들에게 지급된 돈이 상당합니다.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단체의 정관과 보조금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문체부는 검토 후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는 동안 몇몇 원로 가수들이 PD 수첩에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석현 이사장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원로 우리 같은 원로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데. 그 스승들에 대한 대우 이런 거를 해주는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패를 줘가면서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석현 이사장은 PD 수첩 방송으로 인해 회원들이 입을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140개 지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역의 풀뿌리 예술인들 고생합니다. 천만 원 밑에 좀 나오면 그걸로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게 한번 터지면 다 식은 데서 그걸 잘 막는다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피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작진과 자리를 따로 만들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겠다던 석현 이사장. 그런데 인터뷰 하루 전 그는 돌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와 석현 이사장은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케이블 TV 출연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을 대가로 후원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선거나 지회장 임명과 찬조금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는 매년 가요제와 행사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돈이 정말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아니면 특정 개인들의 사적 이익으로 빠져나가는지 정부와 각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